It's Jigsaw. Come my way. Wow, Eli. Tell me as you riding, tell me as you vibing, tell me where you slide on the low. I can be a diamond, the one that you can find in. Give you time and a little more.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글로우한광과 블러셔를 강조하는 메이크업 유행이다 보니까 다양한 블러셔와 하이라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지개 매션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터랑 블러셔가 하나로 된 제품이 나왔어요. 제형이랑 색감이 다 너무 잘 나와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튜토리얼 영상이랑 같이 가져왔어요. 핀터레스트나 해외 슬럽들 인스타 보면 이렇게 붉게 물들인 치크랑 반짝이는 펄로 강조된 하이라이팅 글로우 메이크업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무지개 매션 듀얼 치크빔으로 그 감성을 그대로 연출해볼게요. 이렇게 민낯으로 돌아왔으면 무지개 멘션 슬링 매트 쿠션으로 피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오늘 이렇게 세미 매트한 마무리 쿠션으로 피부를 해준 다음에 바로 블러셔를 얹어줄 건데요. 쿠션이 이렇게 메쉬망이라 그런지 퍼프의 내용물이 아주 고르게 발려서 피부에 균일하게 발라줄 수 있어요. 양 조절이 아주 쉬워요. 오늘은 약간 화사한 요정 같은 느낌을 연출할 거기 때문에 밝고 화사한 컬러를 사용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적당한 촉촉함이 느껴질 때 블러셔를 사용해주면 밀착력도 더 올라가고 발색이 더 잘 올라가요. 근데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사용할 때 양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매트해지지 않는 입자가 고운 타입의 파우더를 먼저 브러쉬로 살짝 터치해준 후 사용하면 뭉치지 않게 바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저는 눈가랑 코 주변, 얼굴 외곽 부분에만 간단히 사용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이번 무지개 멘션 신제품 피팅 듀얼 치크빔을 바로 얹어줄 건데요. 무지개 멘션은 비건 오브제 코스메틱답게 출시하는 제품마다 특별하고 독특한 케이스로 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왠지 이게 단순 화장품보다는 예술작품 같아서 정말 이렇게 장식으로 올려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먼저 얼굴에 사용 전에 색상과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핑크빛 블러쉬와 핑크빔 하이라이터의 1호 퓨어 핑크가 있고요. 생기있는 코랄 블러쉬와 투명한 골드펄이 들어있는 2호 피치퍼즈가 있는데 2호의 하이라이터 펄은 골드펄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버 핑크펄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쿨톤인 제가 발랐을 때도 예쁘더라고요. 이 하이라이터 펄들이 은은한 입자랑 조금 눈에 띄는 입자가 함께 들어있어서 얼굴 입체감을 주면서 화려하고 신비로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꾹 누르면 푹신하게 눌리는 젤리 텍스처로 가루날림 없이 얼굴에 오랫동안 밀착시켜주는 제형이에요. 이 제품은 손가락, 퍼프, 브러쉬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뭉침없이 너무 부드럽고 예쁘게 발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면서 바르고 다니기 좋아요. 저는 오늘 퓨어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무지개 멘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핑크 블러쉬 쪽을 먼저 광대에 감싸주면서 눈과 살짝 이어지게 물들여줄게요. 요즘 핫한 외국 셀럽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동양인들 사이에서만 유행인 줄 알았는데 다른 외국인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느낌으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눈하고도 조금 이어지게 칠해줄게요. 발색이 진짜 좋은데 뭉침이 전혀 없어요. 레이어링 할수록 농도가 더 짙어져서 컬러감을 확실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여러 겹 쌓아 올려주면 돼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 피부엔 이렇게 쿨한 핑크빛으로 물들더라고요. 이제 옆에 있는 하이라이터 부분을 사용해서 광대 부분에 먼저 발라줄게요. 사실 오늘 해준 블러셔 방식은 제 얼굴형에는 별로 어울리진 않는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예쁘면 해야죠. 그리고 하이라이터 광을 최대한 얼굴 바깥쪽으로만 넘어가지 않게 여기 앞광대 위주로 강조해서 하이라이팅을 주면 시선이 이렇게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터까지 같이 사용해주면 컬러와 무드가 조금 색다르게 보여서 조금 특별한 날 컬러감을 확 살려가지고 포인트 주기에 좋아요. 저는 이렇게 코랑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사용해주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 뼈까지 핑크빔 하이라이팅을 줄게요. 핑크빔 때문에 뭔가 더 신비로운 느낌이 살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에 다른 메이크업도 빨리 해볼 건데요. 핵심만 딱 잡아서 빨리빨리 해볼게요.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먼저 미간 쪽 콧대와 코끝을 제일 먼저 강조를 해주고 연한 컬러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연한 컬러부터 사용해서 얼굴 여백도 줄여줄게요. 여기 광대 커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준 다음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쪽진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진한 컬러로 여기 헤어라인 부분도 살짝만 커버를 해주고 이런 머리는 피부 컬러가 조금 보여야 더 예쁘긴 한데 너무 허옇게 보이면 이상하니까 여기 음영 컬러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여기 구렛나루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꼼꼼하게 채워주면 이 땅콩형 커버도 어느 정도 보완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펜슬로 조금 완만한 세미아치 형태의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처럼 요정같이 청초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색조가 진하게 들어갈 때는 여리여리한 눈썹을 연출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좀 얇은 눈썹이 갑자기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 세 보이는 인상이 고민이신 분들은 눈썹을 한번 여리여리하게 연출해보세요. 이미지가 아주 확 달라질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먼저 사용했던 블러셔 컬러랑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핑크 블러쉬 컬러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가에도 살짝만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블러셔 톤과 쉽게 맞출 수 있는 꿀팁이니까 색 조합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갖고 있는 아이섀도우 종류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무아르 팔레트 3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더 해줄 건데요. 먼저 팁시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 음영을 더 줄게요. 그리고 글리터가 살짝 들어있는 미니 컬러를 더 좁은 영역으로 음영을 주고 음영을 줄 때는 이 앞에까지 정확히 음영을 줘야 메이크업 퀄리티도 다르고 눈 음영 자체가 다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꼭 이렇게 꼼꼼하게 음영을 줘야 돼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미간 쪽이 제가 그렇게 먼 편은 아니지만 여기 아이볼 쪽 음영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먼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앞머리 음영을 항상 더 신경 써서 넣어주고 있어요. 반대로 미간이 좁은 편인 분들은 여기 음영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클래식 컬러로 눈끝, 삼각존과 애교살 음영을 줄게요. 제가 무지개 멘션 아이 팔레트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색감이랑 블렌딩도 너무 예쁘게 돼서 쿨톤 컬러도 정말 제대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닝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곳에 먼저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쉬머리한 펄의 레어를 아까 하이라이팅을 주지 않았던 이마와 턱 쪽에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에도 사용해주고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매를 더 또렷하게 잡아주고 눈꼬리도 가로로 길게 빼줄게요. 제가 원래 아이라인은 이렇게 끝에까지 다 채워서 삼각형으로 굵게 그려줬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얇게 거의 일자로 슉 빼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버닝 컬러로 다시 아이라인 스머징을 해주고 뷰러로 속눈썹을 이렇게 찝어주고요. 속눈썹을 붙여서 눈이 더 커 보이면서 화려한 분위기를 살려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줬으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붙여준 속눈썹이랑 내 속눈썹이랑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끝이 뭉쳐진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해 보이게 뭉쳐줄게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도 같이 해줄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깔끔해 보이게 속눈썹끼리 뭉쳐줄게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바르기 전에 발라줬던 립밤을 제거하고 쿠션으로 다시 입술 주변을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이 쉐딩으로 입술 주변에 음영을 줘서 오버립 윤곽을 만들어줄게요. 입술 산 강조도 해주고 그리고 립 베이스로 무지개 멘션의 오브제 워터 006 비하인드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차분한 톤의 모브 핑크 컬러인데요. 처음엔 워터리하게 발리다가 나중에 픽싱되면서 블러리하게 표현되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컬러를 이렇게 오버립으로 발라줬고요. 블러리하게 번지는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오버립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같은 제품 004 셀러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오늘 블러셔가 맑고 생기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도 높은 컬러를 입술에도 생기를 줘야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썼던 듀얼 치크빔 하이라이터 부분을 입술 산 쪽이랑 너무 예쁘다. 여기 밑에 입술 중앙 부분에도 이렇게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매트한데 펄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오묘하고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나거든요. 너무 예뻐요 지금. 평소에 하기에는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딱 핀터레스트 감성 주기 너무 좋거든요. 사진용으로는 너무 예뻐서 나중에 셀카 찍을 때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헤어왁스를 사용해서 머리를 조금 더 느낌 있게 정리를 해볼게요. 애교 머리를 예쁘게 정리해주고 여기 앞에 가닥을 이런 느낌으로 여기 옆 가닥은 얼굴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얼굴 광대 커버도 잘 되고 좀 더 청초한 느낌이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더 깔끔하게 딱 붙여주고 옆에도. 자,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특별한 날이나 나도 핀터레스트 감성 사진 하나 남기고 싶다 하는 날 해보시면 요정 같은 분위기의 사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무지개 멘션 피팅 듀얼 치크빔은 카카오에서 리미티드로 단독 론칭될 예정인데요. 단독 선물 패키지에 제품 본품이랑 제가 오늘 보여드린 브러쉬까지 카시오라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거예요. 제가 카시오라 진행도 같이 하고 런칭 기념 할인 이벤트에 라이브 진행하는 동안 구매하면 오브제 실버 집게
SK팬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제품이 아직 궁금하신 블링이들은 이번 2월 26일에 하는 카시오라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꼭 혜택 받고 구매하세요. 제가 라이브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듀얼 치크빔이랑 브러쉬 패키지까지 구성된 단독 기획팩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카시오라로 보러 오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It's Jackson. Wow, Eli. Tell me as you riding, tell me as you vibing, tell me where you slide on the low. I can be a diamond, the one that you can find in. Give you time and a little more.